남편이 직업군이었는데 술도 좋아하고 아침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워낙 오락 유형을 많이 즐겼어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달고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군인증을 걸고 사채를 쓴 거죠.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애들 밥도 굶기겠다 싶은 거예요. 그때부터 미용을 처음에는 애들 머리 잘라주려고 시작을 한 건데 이제 직업이 돼버린 거죠. 저는 미용을 시작했을 때는 월급이 진짜 작았어요. 그 당시에 70이었어. 그걸로 애 둘이를. 진아, 밥 먹었어? 그래서 우리 큰애가 제가 소고기를 많이 못 사 먹어서 그 빈혈이 심한지 모르겠다만 애들이 한참 성장기 때 좀 잘 먹였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걸로 생활했어요. 많이 걸려요. 제가 왜냐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12시간 일을 하고 오면은 그 당시에는 미용실 되게 늦게 끝났어요. 집 오면 10시 되잖아요. 7살, 9살이 이쪽에 하나 자고 있고 저쪽에 하나 자고 있고 맨날 밥을 굶고 너무 깨워서 밥 먹이고 씻고 재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지네들끼리 어지하고 있는 거죠. 아버지 그렇게 애국비를 안 주고 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요? 그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혼자서 버는데 자꾸 마이너스만 하다 보니까 잠수 타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안 보냈구나. 보내줬으면은 어머니가 일을 조금 덜 했을 텐데. 원하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로 지원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. 고등학교 뭐 어디 가고 싶었던 데가 있어요? 자동차 쪽으로 특성화 이런 데. 등록금이 조금 비싸요. 그래서 포기했죠. 하나, 둘, 셋!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소송을 지원합니다. 양육비를 안 주면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.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진 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.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. 한 5년이 걸리잖아요. 세우라 내우라 가면 재산 조회, 조산 명시하고 나서 5년이 걸리는데 그 애들이 검수의 성년이 돼버려요. 국가는 정보가 다 있잖아요. 쟤 얼마 버는지, 쟤 통장에 얼마 있는지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. 한국이란 나라는 양육비를 안 내고는 도저히 뭐가 할 수가 없어. 이거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저희의 요구인 거예요. 법사위에서 이 처음에 법 만들 때도 저한테 전화를 무척했어요.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면서 그 법제관이 이제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데 나중에 법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을 세워놓고서 이거를 다 통과해도 받을까 말까 한 이런 법을 만들었지? 현실적으로 보면은요. 양육비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안 주려고 작정하잖아요. 그럼 얼마든지 안 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육비 미지급자가 법원에서 날라오는 소장만 받지 않으면 모든 처벌로부터 다 벗어날 수 있어요. 버티네요. 예. 그다음에 양육비는 나중에 이게 이자가 붙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게 최대한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을 때 그때 주면 되는데 자기가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다 법을 피해 나갈 수 있는데 왜 주겠어요?
승민 씨 형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. 2004년부터 20년 동안 쌓인 게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. 형사 고소가 한 건 있고요. 또 이행명령 3천만 원에 대한 감치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게 저희가 성인이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. 제가 따로 또 소송을 걸어야 한다길래 아 그러면 빨리빨리 그 전에 끝내서 받자. 어릴 때부터 소송하다고 어머니 쫓아다니고 법원 갔다 하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버렸어요.